자, 권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천자문 2회째 시간입니다. 예. 예, 견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예, 오늘 이제 강의는 백수문의 두 번째 절이 되겠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은 일월은 영척하고 진수는 열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로는 날일, 달월, 찰령, 기울척, 별진, 별수, 불일열, 늘불장 이렇게 되는데 한자가 그 음과 뜻이 한자로 하나로만 이그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같은 글자를 가지고 음과 뜻이 달리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 글자도 보면 포개지는 글자가 이 별진 이자는 때를 이야기할 때는 신으로 읽어요. 신으로 대신 예. 대신으로 읽고 밑에 이 잘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별자리 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별을 이야기할 때는 숫자로 읽고, 왜 이제 별진자도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신으로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이 장자가 이제 베푼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베풀장으로 쓰고 이 글자는 내가 같이 써요. 이게 이제 넓을 장 넓게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은 이 날과 달 이제 그건 얘긴데 해가 떠 있으면 날, 별이 떠 있으면 이제 밤, 밤이 이제 달이죠. 달. 이 달, 해와 달이 영측이라 하는데 이 찰령자 이꽉 찬다, 커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 척자는 이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아침에 해가 뜨면 차츰차츰 커가다가 그 한낮이 되면 그거를 이제 낮옷자라 해서 옷이라 그러고 정오라 그러죠. 정오라 그러고 예전에는 그 나라에서 이 정오가 되면 그 낮옷자를 쓰고 이제 솔포자, 대포포자를 써가지고 오포를 쏴서 그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고, 또 나팔을 불어서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꽉 차다가 차츰차츰 기울어져가 저녁때가 되면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고 달도 역시 이 좌루부터 차츰차츰 이제 커져가지고 보름이 되면 이제 꽉 차죠. 보름이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날과 이 해와 달은 자꽉 차기도 했다가 또 기울기도 한다. 이런 걸 보면 이 대를 멋지게 참 짜놔놓고 이제 이 날과 이 달이 컸다가 줄어지고 자꾸 이러면 이 세월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따라서 이제 세월 따라 나이도 먹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영측 그러면 이제 커졌다가 또 줄어진다. 이 대를 맞춘 걸 보면 참 잘한 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제 별 잠잘 때는 이제 잘숙자를 이제 잔다도 읽고 별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별수로 읽어요. 그래서 진수는 별과 별이 말이고, 열장 이제 벌어져가 있고 이 넓혀져가 있다. 이제 그이 대를 짠 거를 보면 해가 이제 났으니까 달이 이제 대가 되고, 또꽉 차는 거를 쓰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게 대가 되고, 별과 별 이거는 아주 넓고 그 벌려져 가지고 넓혀져 있다. 이 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 흔히들 그저 음양오행이라 그래 가지고 그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7일로 잘라 가지고
일월 화수 목금 토 이렇게 요일을 적어놨죠. 예. 그 이제 일과 월은 예. 이제 일은 양이고 변양자로 써서 변양이고 예. 달은 그늘음자로 써서 음이거든요. 아, 음양. 예. 예, 음양. 일월이 음양이고 그 뒤에는 이제 불 예. 화지요 화. 예. 그다음에 그 수, 물, 예. 그다음에 나무, 예. 그다음에 금, 예. 그다음에 토 모든 것이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권선생님, 제가 예. 일어는 참 많이 들어본 어휘입니다. 예. 근데 영척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예. 그 뭐 이야기로는 하룻밤 사이에 했다고 하는데 정말 예. 참 그랬을란지 의심이 갈 정도로 대를 예. 잘 짰었거든요. 예. 달과 별을 참 대를 잘 맞췄는데다가 예. 차고 예. 꽉 이제 커지고 줄어지는 이것을 딱 영측을 맞춘 걸 보면 참 그 멋진 거죠. 예. 그리고 별들도 역시 예. 이제 달과 별 달과 해가 나오니까 이제 별이 대가 되는 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짜증기 아주 좋은 이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8자의 이 뭐 식기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참 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구사를 하셨다 그죠? 그렇죠. 이제 첫 줄에 보면은 천지. 예. 천지가 이제 색깔을 봤을 때 현황하고 예. 우주가 넓고 이제 그 크다 이렇게 예. 나와 있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천지와 우주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해가 딱 나온 걸 보면 이게 참 기막힌 글자를 찾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 권선생님 예. 이 지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래요. 제법 이제 옛날로 치면은 예. 그 아주 많은 이제 그런 편인데 85. 예. 예. 예, 그 찰령이라는 이 어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그저 일월이 자꾸 영측을 하는 게 예. 자연의 법칙으로 계속 해가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꾸 나이를 먹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대중가요 그 한 구절처럼 권선생님은 예. 연세가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익어간다. 그러니까 학문도 점점 높은 경지로 가고 또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도 가시고 또 그 게이트 골프입니까? 예. 그것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 이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늘 날로 피어나는. 그리. 그래서 제가 예. 이 찰령이라는 이, 이, 저게 글자가 예. 본생님이 어떻게 이제 가슴이 느껴지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 일월이 영측을 계속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들은 나이를 점점 더 이제 더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도 좀 건강을 유지하려고 예. 그 조석으로 운동도 하고 이 친구들과 그 즐기면서 그 저 파크라는 그 운동놀이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즐기면서 조금이라도 그 이제 건강을 지키려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의도가 있죠. 사실. 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척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연세에도 계속 뭔가 하나씩 채워가시는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영척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맙게 봐줘서 고마워요. 예. 예. 그 나이를 타다고 그냥 그 죽치고 앉아 있으면 점점 더 힘이 빠질 텐데. 예.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예. 그렇게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보죠. 예, 어쩌든지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건강하시고 예. 또 이렇게 좋은 이제 천자문을 가지고 제 좋은 강의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천자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제 같이 이제 이 풀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예. 다음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엿대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호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 기업 셀카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